국회 시정연설에 앞서서는 사전 환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한 정책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강용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에 들어섭니다.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한마디 건넵니다. 다른 동석자도 있긴 했지만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마주보고 대화한 건 대선 뒤 처음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두 사람 모두 민생을 강조했지만 입장 차는 뚜렷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잘 파고들고 경청하겠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로 맞받았습니다. 현장에 좀 더 천착하고 좀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서 좀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민주당의 쓴소리는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와 오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물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 등 대통령이 직접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손을 한번 잡아달라는 요청도 더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그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냉랭한 여야 관계가 풀릴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